붕어빵 출근합니다. 양말 두 개. 이거 뭘 양말 두개 신고요? 양말 두 개는 신어줘야지. 응? 붕어빵 장사가 양말 두 개는 기본 아니겠습니까? 양말 두개 신고 기모 바지, 기모 뭐 등산용 일바지? 등산 바지면서 일바지. 또 내의 내복, 내복 기모 바지 양말 두 개.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. 출근하자. 그러면 원래 씻는 거는 그냥 녹아서 가지고요. 그렇게 해야지 원래 애들이 좋은데. 예, 그래야 애들이 막 물렁물렁하지 않거든요. 습기가 막 올라와서요. 딱 정해주면. 아, 이렇게? 예, 좀 이렇게 해야지. 네. 우리는 또 식주마다고 꼭 막어. 네, 많이 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뭐?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? 붕어빵 장사가 이게 앞에 이게 불이거든요. 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불이 있으니까. 그 만약에 손하고 요 상체 가슴 부분 여기는 따뜻해요. 손, 팔, 가슴 부분 여기는 따뜻한 상태니까 상체는 이게 전체만에. 근데 하체는 똑같습니다. 하체는 이 그냥 겨울 완전 그 한복판에서 서로 장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체 바로 밑은 너무 추워서 내복 입고. 안녕. 네, 자, 안녕. 이거 한 개만 팔아요.